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구독자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소통 및 공감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받습니다. 고민은 운동이 돼도 좋고 운동 외에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업, 연애, 뭐 등등 자유롭게 자신의 고민을 저한테 적어주시면 제가 매주 한두 분 정도를 선정해서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 및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 등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너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너가 운동 피드백 코너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운동 관련 피드백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하부 블리스님 그 신발은 뭐예요? 라는 질문이 많아서 답변을 드리고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신발은 뭐 제가 어떤 협찬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사서 신는 신발입니다. 신발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이 노토리우스 리프트라는 신발입니다. 자, 이 신발이 사실 요즘 인스타에서 굉장히 좀 핫해요. 인스타에서 데드리프트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신발을 신어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도 파워리프팅을 조금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미 이 노토리우스 리프트를 많이 접하고 계시고 저 또한 작년 말쯤에 이 신발을 처음으로 사서 신고 있는데 우선은 이 신발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구매하는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노토리우스 리프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얘가 부피가 너무 작아서 완전 슬리퍼처럼 들고 다니기가 좋아서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발을 자주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발은 데드리프트 전용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밑창이 얇아요. 그렇단 말은 바닥과 이렇게 내가 바닥과 나의 접지력이 굉장히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바닥에 굉장히 딱딱하게 미끌리지 않고 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신발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신발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트랩을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스트랩이 있는 거는 이 발을 좀 꽉 잡아주거든요. 스트랩이 있는 신발을 좋아하는데 이 신발은 스트랩이 있어서 발을 좀 꽉 감싸줄 수 있어요. 그게 이 신발의 장점이고 그 이외에는 싸다. 이 신발이 거의 한 35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국 돈 한 4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느 헬스 신발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근데 뭐 솔직히 제가 이거 품질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막 품질이 썩 좋진 않아요. 그냥 이거 네오프렌 재질이고 그냥 밑창도 그냥 고무 같고 그냥 뭐 딱 한 진짜 3-4만원 정도에 걸맞는 신발이지만 굉장히 가치는 있다. 왜냐면 데드리프트 전용으로 나온 신발이고 그리고 굉장히 웨이트에 적합 신발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새해가 되면서 버전2가 나왔어요. 얘가 버전2인데 이번에 저도 구매를 했거든요. 버전2는 이렇게 니트 재질이 돼 있어요. 니트 재질로 돼 있어서 조금 더 이 핏을 좀 더 핏하게 하는 착화감이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조금 더 발을 훨씬 더 잘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신발로 변했고요. 얘는 확실히 조금 품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확실히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깔끔하고 이런 데도 스웨이드 재질을 써서 조금 더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어요. 이 벨크로도 조금 더 좋아졌고요. 근데 이제 이 신발의 단점이 뭐냐? 이 신발의 단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잘 벗겨져요. 얘가 신어보면 이 앞꿈치는 뭔가 꽉 조이는 느낌인데 이 뒤꿈치가 항상 이렇게 되게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다른 운동할 때는 이 뒤꿈치가 빠지는 일이 뭐 잘 없는데 어떤 운동할 때 그러냐면 그 이 뒤꿈치에 뭘 걸고 하는 거 뭐 레그 컬 같은 거 할 때 이 뒤꿈치에 만약에 뭐가 딱 닿으면 얘가 이렇게 미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빼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신었을 때 단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신발입니다. 분명히 또 어떻게 구매하나요? 라는 질문이 또 엄청나게 많이 달릴 텐데 구매는 직구를 하셔야 되는데 직구하는 방법은 뭐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나올 테고 이 노토리우스 리프트라는 인스타 공식 계정이 있어요. 그 공식 계정에서 몇 월 며칠 날 발매한다라고 보통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업데이트를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이 신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이상의 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싸게 리프팅화, 데드리프트화 또는 웨이트화를 신으실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는 신발입니다.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하고요. 어떤 웨이트화보다도 잘 나온 신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블리스님 신발 멋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